안녕하세요. 섹스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종 버튼 있죠? 꾹 눌러주시면 다음에 올라오는 강의 영상들에 대한 알람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반부 리가처라는 것들, 그 리가처를 제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부는 뭐 저희는 광고는 아닙니다. 광고도 아니고요. 뭐 협찬도 아니고 제가 직접 돈을 주고 산 리가처인데요. 자, 요 반부가 일단 먼저 어떤 효과를 지니는지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똑같이 마우스피스와 리드를 이렇게 세팅을 하신, 이렇게 똑같이 리드를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편리성은 간단합니다. 그냥 아래쪽이 좀 넓은 쪽으로 끼워주시고 좀 아래쪽까지 이렇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조이는 방법은 여기 끝에 줄을 잡아당기고 요 검은색 이 부분을 이렇게 아래로 눌러주셔서 조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빼고서 관리하는 방법은 그냥 저는 이렇게 끼고 리드만 뺀 상태에서 리가처를, 그 리드 이제 피스 이렇게 케이스를 이렇게 껴가지고 그냥 보관을 하고요. 하는데 요 리가처 같은 경우는 어떤 효과를 주냐면 일단은 소리가 쭉쭉 좀 뻗어나갑니다. 일단은 어떤 걸 막 조리고 있진 않기 때문에 이 반부라는 클래식하는 연주자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 아주 유명한 리가처인데 이 색깔도 다양하고 이 반부는 일단 소리가 조금 답답했던 소리를 쭉쭉쭉쭉 이렇게 뻗게 해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일단 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울림이나 이런 것들도 저는 훨씬 더 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리드를 좀 더 많이 떨려줄 수 있게 해주고요. 왜냐하면 너무 막 이렇게 어떤 쇠로 만든 게 아니라 끈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울림과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것들은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괜찮나요? 어떤 피스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더 많이 조여주고 더 많이 풀어주면 되니까. 이게 아마 알토용이랑 테너용도 뭐 있을 것 같고요. 소프라노용까지는 모르겠는데 뭐 필요하신 분들은 뭐 연락 주시면 제가 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요. 가격대는 10만원 미만 입니다. 리가처가요. 10만원 미만이고 혹시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거를 어떻게 구매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제가 연락처를 상담하실 수 있는 연락처가 있으니까요. 만약에 혹시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연락을 주시면 한번 구매해서 써보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앞으로 계속 요거 리가처를 일단은 좀 사용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요 리가처를 쓰시고 얘 이름은 반부라는 리가처고요. 한번 구매를 해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 소리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요거를 사용을 하면서 연주를 할 거고요. 이러면 반부고요. 소리가 쭉쭉 빠져나가고 울림을 굉장히 좋게 해주는 리가처다.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제가 이걸 사용한다! 좀 자랑하러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도 있어요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아시겠죠? 광고 받은 거 아니고요. 광고 받은 것도 아니고 협찬 받은 것도 아니고 제가 돈 주고 샀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제가 어떻게 구매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